자, 다음은 이제 지명 타자 에드가 마르티네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에드가 마르티네스. 에드가는요, 원래는 데뷔 초에 3루수 아니면 1루수였어요. 근데 커리어 대부분이 지명 타자예요. 자, 그렇고요. 역대 최고의 지명 타자 중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랭크 토마스는 그래도 지명 타자 커리어가 그래도 물론 역시 그 절반이 넘는 그런 경우지만, 그리고 절반이 넘는 경우고, 그 아마 이 에드가 마르티네스 다음으로 지명 타자 커리어가 엄청 긴 선수로는 이제 빅터 마르티네스가 아마 곧 등, 이제 빅터 마르티네스가 곧 은퇴를 하고 아마 이제 곧 명예전당 후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빅터 마르티네스, 근데 빅터 마르티네스는 아마 포수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오티즈가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풀타임 지명 타자로는. 어쨌든, 그리고 현재 이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시애틀 매니저스의 타격 코치예요. 타격 코치이고, 당시 뭐 랜디 존슨, 제이미 모이어, 켄 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치로 스즈키 막 이런 시애틀 매니저스 당시 막 스타 플레이어도 다 모여있던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하지만 스테로이드 시대에 약간 그의 좀 성적이 많이 묻혔어요. 많이 묻혔고요. 그 월드 시리즈 우승 경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18시즌 동안 3할 1푼 2리의 타율에 출루율 4할 1푼 8리, 그리고 장타율 5할 1푼 5리, 2247안타에 309홈런, 1261타점을 기록한 타자예요. 근데 원래는 메리너스랑 계약한 계기가 수비가 좋아서였어요. 자, 근데 이제 메리너스하고 1982년에 아마추어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착실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메이저리그 올라오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메리너스가요, 이때 어떤 선수들을 그 자리에 썼냐면요, 그 주전 3루수에는 에드가보다 한살 많았던 짐 플래스를 썼고요. 근데 이제 공갈포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FA 1년 앞두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제 트레이드 돼서 갔고요. 그캠 펠프스라는 지명 타자가 있었는데 장타력은 떨어졌는데 출루 능력이 좋았어. 그렇다 보니까 출루 능력 좋은 선수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전자를 못 따고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리그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1990년에 이제 주전으로 올라왔어요, 드디어. 3루수 주전으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3할 치고 홈런도 투자수 치고 이제 나름 주력 주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그 올스타 게임 나가고 3할 4푼 3리의 타율로 그 타격왕이 됐어요. 타격왕이 됐고, 근데 이제 1993년에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제대로 못 뛰기 시작해요. 이제 부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너스하고 에드가 이제 상의를 해요. 지명 타자로만 출전하자, 수비하지 말자. 그래서 1995년부터는 이제 풀타임을 지명 타자로만 뛰게 되는데요, 3할 5푼 6리의 타율로 두 번째 타격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득점왕이 되고 지명 타자 처음으로 타격왕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MVP 투표 3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 타자로 고정되고 나면서 장타력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홈런도 막 20개, 30개 막 치고, 세 자릿수 타점 치고, 진짜 완전히 주포가 된 거야. 그때 메리너스 타선이 어떻게 됐냐면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2번이었어요. 이때 에이로드가 2번이었어. 킹 그리피 주니어 3번, 에드가가 4번, 제이뷰너 5번. 아, 물론 에이로드는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 가서 3번 타자, 4번 타자가 됐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1996년에
95년부터 2001년까지 그 7년 동안은 지명 타자 7년 동안 뛰면서 올스타 게임 5번 나가고 실버 슬러거 3번. 진짜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제 메리너스가 그렇게 돈이 아주 넉넉한 구단도 아니고 그렇게 인기 구단도 딱히 아니었어. 왜냐면 미국 워싱턴주가 서북쪽 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이제 FA 10년 계약해가지고 레인저스 갔고,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는 고향 연고팀인 신시내티를 들어갔고, 그 랜디 존슨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 포스트 시즌 필요 팀으로 트레이드 됐다가 애리조나 디백스 지배하고 가까운 팀으로 갔죠. 랜디 존슨이 1998년 7월 30일에 떠났고, 켄 그리피 주니어 2000년 2월 10일에 트레이드 됐고, 그리고 A로드는 FA로 떠났죠. A로드는 2001년부터 레인저스에 있었죠. 자, 근데 문제는 메리너스가 세이프 코필드가 개장을 했어요. 세이프 코필드가 진짜 타자들에게는 지옥인데요. 투수 친화적이고,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면서도 시애틀 메리너스 상대로 잘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세이프 코필드 원정 가서 진 적이 없어. 아, 물론 내셔널리그로 옮기고 나선 졌어요.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런 기록을 세웠어요. 특히 메리너스의 세이프 코필드가 그나마 왼손 타자한테는 조금 단장이 짧아. 조금 유리해. 물론 그 세이프 코필드는 돔구장이거든요. 그 개폐형 돔구장인데 그 외야가 좀 넓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2002년에 에드가가 처음으로 3할은 못 넘겨요. 홈런수도 20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2003년에 2할 9푼 4리까지는 올리고, 그리고 24홈런 98타점. 그래서 이제 반등을 성공을 하게 돼요. 반등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2003년 좀 성적 반등하니까 박수 받을 때 떠나고 싶었어. 근데 메리너스가 에드가 1년만 더 뛰어줘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때 에드가는 이미 40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진했고 2004년 8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2015년 6월 20일 메리너스의 타격 코치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에드가가 달던 11번이 메리너스의 영구결번이 됐어요. 그 KBO 리그 같은 경우는요, 그 선수 시절에 달던 등번호를 보통 지도자가 되면 그 번호를 못 쓰거든요.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쓰게 해줘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쓰게 해주고, 그리고 무엇이냐, 그거를 통해서 약간 영구결번 지정 돼도 쓸수 있어요. 그 선수가 지도자로 오면. 그러면 그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근데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 초반에 이그 뭐냐, 이때 타자들이 어떤 타자들이 있었냐면요, 베리 번즈,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 그리고 프랭크 토마스, 켄 그리피 주니어, 짐 토미, 그리고 에이로드. 근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이 7명이 전부 다500 홈런 넘겼고, 그리고 이 중에 두 명은 700 홈런. 예? 뭐냐, 600 홈런 넘긴 타자가 4명이에요. 본즈, 빅맥, 소사. 빅맥 못 넘겼나? 본즈, 소사, 킹 그리피 주니어, 짐 토미, 에이로드. 아, 세미 소사 넘겼구나.
토마스 빼고 다 넘겼네. 이 7명 중에 토마스는 못 넘겼거든요. 그리고 700 홈런이 본즈,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가 700 홈런 넘겼었죠. 아닌가? 켄 그리피 주니어 못 넘겼나? 연도별기로. 그러네, 630이네. 에이로드가 700 홈런을 딱못 넘기고 은퇴를 했죠. 에이로드가 696까지는 쳤어. 뭐냐? 통산 696 홈런까지. 쳤고요. 뭐, 696 홈런 쳤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에이로드는 약을 복용을 했으니까. 그렇단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700홈런 타자 한 명이 600홈런 타자 6명, 그러니까 700홈런 한 명에 600홈런 5명이 있던 그 시대, 같은 시대에 뛰었던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홈런 기록만 빼면, 근데 에드가도 타격 자체는 잘했다는 거. 타격왕도 했고, 그것도 세이프트 필드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이번에 명예전당에 들어갈 상징성은 좀 충분했어요. 왜냐면 그 1973년에 아메리칸 리그의 지명 타자 제도가 실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때 지명 타자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그 가장 뛰어난 지명 타자에게 최우수 지명 타자상 Outstanding Designated Hitter Award 이걸 줬는데, 2004년부터 에드가의 이름을 따서 에드가 마르티네스 어워드로 바꾸게 된 거예요. 자, 에드가 마르티네스 상, 이것만으로도 일단 상징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리베라처럼. 그러면 뭐그 선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이라도 만들었으니까 아마 베테랑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들어갈 가능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랬고. 이제 누적 기록이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10수째에 그 뭐냐 마지막 회에 극적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수째 때 명예전당에 입회를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에드가 마르티네스 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솔직히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할 얘기 없어.